이수근 씨 하면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이인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본인에게 붙는 이인자라는 수식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그리고 살짝 부러움도 담아서 여쭤봅니다. 아니 근데 그야 이인자라고 칭하는 자체도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 정도로 그것도 인정받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널 자체도 저보다 병만이가 더 재밌는 게 좋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했을 때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나는 그냥 내 스스로는 이인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게 이인자면 이인자인 거고, 그게 삼인자면 삼인자인 거고, 정하기 나름인 건데 정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늘뭐 유재석 선배님, 늘 우리가 얘기하는 강호동 선배님처럼 훌륭한 MC가 돼서 그런 타이틀도 한번 갖고 싶다라는, 뭐다 누구나 꿈은 갖고 그렇죠. 있었는데, 아 그게 다좀 허망된 거다, 각자의 일은 다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됐죠. 각자의 주어진 예, 주어진 임무가 다 역할. 있어요. 예. 국민 MC는 정말 그 정해준, 하늘이 정해준 다 부분이 있고, 우리는 내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또 우리끼리 모인 데서는 또 내가 또 1인자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2인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리에 가면 내가 3인자, 4인자, 5인자, 뭐 거기서 뭐 노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자, 뭐뭐다 뭐. 애드립의 달인, 야, 애드립의 애드립의 달인. 달인이다. 플렉스, 플렉스. 그런 거죠. 그럼 동욱 씨를 누가 감히 누가 2인자라고 하고 누가 1인자라고, 그냥 아무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냥 저는 이동국으로 봐주시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건 것 같습니다. 그냥 코미디언 희극인 이수근이 좋은 거고요. 정해준 것, 그래도 2등분에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그냥 정해주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아니, 감사해요. 그냥 카메라 앞에 쓰는 게늘 감사하고 고맙고. 예.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자기 전에 하루를 좀 돌이켜 보는 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말 실수한 게 없나? 있다면 빨리 전화를 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생 살면서 큰뭐 이렇게 쓴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랑 만나면 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술한 잔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담소할 수 있는 조촐하게 한 잔씩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고 헤어지고, 내일을 위해서 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문의 현답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멋진 말씀을 주시네요. 저는 그 말씀도 너무 좋으셨어요.